네, 18화 마지막 강의인데요. 아이고, 비엔 누이나오 가우년 어 비엔남 콩이라고 해서요.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최상급 표현하고 비교급 표현하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패턴에야 3번이고요. 아이 궁더뭐베 누이나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이는 누구에 해당하는 베트남어예요? 주어 쪽에 쓰이면 누구, 누가라고 쓰이는 주어로 해석하면 되고요. 또 목적어 자리에 가면은 누구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베트남어는 그 격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라는 뜻을 가진 아이 꽁이 있어요. 꿍은 원래 뭐뭐도 역시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뭐 하면은 궁금해하다, 호기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는요 전치사로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고요. 누이나이 이 산, 이 산에 대해서 누구나 이 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는 누구라는 베트남어였어요. 의문사죠. 꿍은 역시 또한입니다. 이 의문사가 역시 또한이랑 합쳐지면은 부정명사가 돼요. 아이꾸웅 하면은 누구든지. 그다음에 더우는 어디라는 뜻이죠. 어디든지 너우꾸웅이라고 쓰고요. 마오저는 언제라는 베트남어예요. 언제든지 해서 의문사하고 꿍이 합쳐지면은 뭐뭐든지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명사하고요. 나우꿍이 있어요. 아이꿍은 누구나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는 사람이라는 단어, 명사 응어를 써서 나오, 어떤 언어에 해당하는 이 나오를 써서 응어이 나오, 어떤 사람이든지 꿍, 그 다음에 너꿍은 어디든지, 쪼나오꿍, 어떤 장소든지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고, 마오저꿍은 언제든지죠. 룩나오꿍, 어느 때든지 간에 해서 이 단어들은 앞에 있는 부정명사와 같이 쓰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정표현 볼게요. 앞에 콩만 붙이면 돼요. 베트남어는 쉽게 말해서 동사와 형용사 앞에 콩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콩 아이 하면 아무도, 이것은요 콩으이나 어느 사람이라도라는 뜻으로 갔고요. 콩더우는요 어디도, 어디도 뭐뭐 아니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쓰는 거예요. 콩쪼나 어떤 장소도, 콩바우저는 결코 절대라는 뜻이고요. 콩룩나오 그 어떤 때도 아닌, 이렇게 해서 부정 표현도 앞에 콩만 붙이면 쓸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턴의 4번 볼게요. 응아이 마이 내일 더이 띠엣 날씨는 새해 뭐뭐 할 거다 미래 시제를 썼어요. 전에는요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전에는 써요. 써우는 배드 나쁜이란 뜻이에요. 못생겼다, 뭐 나쁘다, 전부 안 좋은 뜻은 써우를 씁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응아이 말더 이띠에 날씨가 쎄 쩌는 써우 나빠질 거예요 라고 씁니다. 비 볼게요. 쭉고 매느 빈안. 예, 이 말은요 쭉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축생일 할때또뭐축 개업할 때 쭉은 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기원할 때 바라다 쓸때 상대방에게 쭉을 씁니다. 꼬 당신, 여자분에게 말했네요. 베느어 하면은 귀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 귀국하다. 빈안, 빈안은 평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쭉고 베느 빈안, 귀국 잘하세요. 여자한테 말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꼬를 썼기 때문이죠. 계속 볼게요. 쩌넨 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상태적인 변화를 가질 때 그래요. 그래서 쩌넨 뭐뭐 하게 되다. 형용사가 오지 쩌넨 부이 기뻐지는 거예요. 점점 기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는 쩌 타인이 있어요. 뭐뭐가 되다 뒤에 명사가 와요. 의사가 되다 막시이 하면은 의사라는 뜻이죠. 의사가 되다 했을 때 요거는 명사가 오고요. 위에 거는 형용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쩌네는 상태적인 변화, 밑에 쩌 타에는 사람이 뭐뭐가 되다 명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어제만큼 덥습니까? 비교급을 써야 되겠네요. 홈나이 오늘 저희는 날씨를 표현할 때쓸수 있는 가주어라고 했어요. 원래는 하늘이라는 뜻이었어요. 꼭 콩으로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물었어요? 어제만큼 덥습니까? 농 하면은 덥다라는 뜻이죠. 험과는 어제예요. 어제만큼
이라고 하는 비교급에 쓰이는 원급은 방을 쓰면 돼요. 또는 같은 뜻으로 니를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험나이 저이고 농방 험과 콩 또는 험나이 저이고 농니 험과 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사정은 더 좋아질 거예요. 딘힌 하면은 사정이란 뜻이고요. 상황이란 뜻이에요. 낀때 경제 베트남 베트남에서의 경제 상황은 쎄에 뭐뭐 할 거예요. 또는 좋은이란 뜻이죠. 허는 더라는 뜻이에요. 더 좋아질 거다. 어떤 상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거듭할 때는요. 쩌넨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쩌넨. 네,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라는 뜻인데요. BS는 알다, 덤롱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고어 또이는 나예요. 나의 마음을 알다. 근데 이 뜻에서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쓸 때는 이렇게 누구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의문사 I를 쓰고요. 그 앞에 콩을 붙이면 돼요. 콩 I 하면은 아무도라는 뜻이라서 동사 비엣 하나 알다를 써도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고 부정문으로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미엔라부터 볼게요. 미엔라 하면은 뭐뭐 하기만 하면 또이 나는 어디어디에 있다. 뭐이 아이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어디든 갈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는 가다라는 동사예요. 드역은 동사 뒤에 쓰이면 뭐뭐 할수 있다거든요. 어디든지를 이제 써야 돼요. 어디라는 베트남어 단어는 더우죠. 그 다음에 너우 꿍. 꿍은 뭐뭐도 역시 또한이에요. 그래서 니 더우 꿍드. 어디든지 갈수 있다. 미엔나 뭐뭐 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과 있기만 하면은 어버이 아인 당신과 있기만 하면은 해서 너우 꿍을 써야 되고요. 또 다른 뜻을 쓴다면 다른 단어는 쪼오는 장소 곳이라는 뜻이죠. 쪼오나 꿍을 써도 돼요. 어디든지 갈수 있다. 니 쪼오나 꿍드 또는 니 더우 꿍드 어디든지 갈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한나 씨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또이 나는 젖 이유 아주 사랑합니다. 풍가이 풍경 꽃의 사람 반화 와 그리고 반화 문화 베트남 베트남이요. 나는 라입니다. 응어의 사람이에요. 말만 행운아예요. 위 왜냐하면 와이 공비에 업무 외에도 공비액은 업무예요. 또이 나는 나디드어 갈수 있어요. 니우 너이 많은 장소를 갈수 있어요. 드어 띠엽쑥 띠엽쑥은 접촉하다예요. 접촉하게 돼요. 뭐이 뭐뭐와 함께 꼭송 하면은 생활 삶이라는 뜻이고요. 항아이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구어 누구의 꼰의 베트남 베트남 사람과 매일의 삶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위태 그래서 또이 나는 히우드어 이해할 수 있어요. 넛느 하면은 영토라는 뜻이에요. 베트남 베트남 영토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니우 많이 이해할 수 있대요. 헌을 썼어요. 뭐뭐 보다 더 닝의 줄리 민트엉 닝은 뭐뭐 들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불특정 다수를 닝이라고 해석하고요. 응의 줄리 여행자 빈트어 보통 여행자들보다 더 많이 베트남 영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한나는 고틱 비엔남 콩이라고 물었어요. 고 콩으로 물었죠. 중간에 동사 틱이 왔어요. 좋아하다. 한나는 베트남을 좋아합니까? 첫 번째 보세요. 또이 나는 젖 이요 아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젖 아주 매우 이유 사랑합니다. 베트남,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번 달 싸우 왜 한나는 더 이상 느끼기를 장 뭐뭐 이하 민 자신은 라입니다. 응어의 사람입니다. 마이만 행운이 있는 사람. 행운아라고 자신을 생각하나요? 답이 나와 있죠. 위 왜냐하면 위 이하부터 쓰면 돼요. 왜냐하면 와이 공비액 업무 외에도 또이 나는 나디드어 니우너이 많은 장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드어 띠엽쑥 접촉할 수 있어요. 와이 곡성 항아이 구어 공의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의 매일 일상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부터 Vietnam까지 쓰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베트남어 18강을 모두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또 돌려서 모르는 부분을 반드시 채우고 넘어가고 앞으로 베트남어와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짜오 각방!